안녕하십니까. 의정보고서 김현정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의정보고서 시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 지역구 좌 1, 2, 3, 4, 송정 그리고 중 2동 지역구이신 최준식 부산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7대 부산시의회가 벌써 후반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2년간의 전반기 시절을 보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지난 또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구의회 4년간의 어떤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시정에 참여를 해서 오랫동안 그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또 잘못 쓰여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또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말 날카로우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주요 활동상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반기 그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물 문제, 즉 급수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네. 어떤 관행적으로 또 공사비를 정액하기 위해서 그 소위 설계 변경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편법적으로 어떤 공사비를 올려서 그 편취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네.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담당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이런 사항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설계 변경 지침 등을 마련해서 이러한 그 부적절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특히 그 부산시 출자 출연 기간 24개 공사 공기업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그 공기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서는 우리 기장에 있는 아시아 칸츄리 클럽 이 회사가 지난 한 10년 동안 적자의 운영으로 계속되어 왔고 네. 또 특히 150억의 납입 자본까지 완전히 잠식을 한 그런 경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공기업 특위 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에 가면은 최고 경영자라든지 또 참여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네. 서로 짜고 또 해당 기업체에다가 10년 이상을 그 높은 용역 대금을 또 지불을 한다든지 또한 그 각종 공사는 편법적으로 분할하거나 소위 쪼개기를 해서 네. 특정 업체에 전부 밀어주는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한 대표이사와 또는 그 관련 협력업체 대표, 특히 또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여서 현재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사법 조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칸츄리 클럽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경영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또 자본 잠식 상태를 이제 극복을 하고 또 현재는 많은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많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전반기 활동했던 사항들은 굉장히 이슈를 많이 주목했던 사항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의 혈세와도 직결되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에는 또 경제문화위원회로 옮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참 짚을 문제들이 많죠. 네, 네. 네, 주요 어떠한 사항들을 좀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 무엇보다도 뭐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영화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네. 그 예산 횡령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또 재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갈치 문화축제에 대한 그 각종 그 운영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사회단체에서 기초단체장을 또 고발하는 그런 사항까지 소위 각종 그 축제, 크고 작은 축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원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그 부산 시위가 지원되는 그런 네, 축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의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지역은 또 관광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부산 시민의 맞춤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우리 해운대구 좌 1, 2, 3, 4동 그리고 송정동 중 2동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또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대에서부터 이 동백섬 유원지까지 연결되는 최장이죠. 해상 케이블이 또 추진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날카롭게 또 5분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해상 케이블카 그 사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 측에서 부산시에도 이 사업 제한을 했고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안전 문제, 해상 케이블과 설치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안전 문제와 두 번째 해상 환경 해소 문제, 네. 또 세 번째 우리 공공의 어떤 자산인 바다의 조망권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네. 우리 지금 해운대구에서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겪고 있는 교통 체증 문제,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각각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시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약 3.5km 구간이 해상 구간에서 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구간이고 이 케이블카를 잡아주는 기둥이 약 높이가 거의 100m 정도 됩니다. 지표 지상에서 거의 한 그 바다 수면에서 100m 정도. 네. 또 기둥의 그 가로 세로 넓이는 거의 한 100m 이상씩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초동 대처가 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그런 목소리. 두 번째 그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어쨌든 이 바다를 지나오다 보니까 네. 이 바다는 우리 산에 가면은 그린벨트가 있어서 보호되듯이 네. 바다 또한 우리 시민이 아니라 국민의 고유한 자산이단 말이죠. 네. 이런 자산을 어느 특정 기업이 어떤 사기업의 어떤 이윤축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독점 이용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제일 네. 큰 취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쨌든 공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해운대 그 지금 우리 송림공원 있지 않습니까? 송림공원에서 네. 이대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 역시 송림공원의 어떤 그 송림공원 훼손 우려라든지 또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동백섬에 네. 우리 문화유적지를 훼손할 우려. 그 다음 또 나가서 우리 누리마루 그 지금 그 시설 있죠. 누리마루 그 어떤 백석고 회의도 열리고 많이 그런 회의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네.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마린시티에 정말 많은 또 해운대 구민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현재 그 바다에 접한 그 여섯 개 단지의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피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이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어떤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할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익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성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네네,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해운대 자동이나 송정 중이동 이쪽 우리 방향 주민들은 현재 그 교통난이 제일 그렇게 불편함으로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울산, 부산, 울산은 이 고속도로 개통을 인해서 또 편리함도 있지만 한편은 우리 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겪고 있는 불편이 바로 이 교통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아마 그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 지금 대천 램프를 통하지 않고 중간에 아마 군 부대의 그 용지를 그 도로로 편입을 해서
통합병원 앞쪽을 지나서 바로 그 지하 차도를 경유해서 삼성 아파트로 나오는 그런 도로를 개설을 지금 현재 아마 구에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네. 구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마 구에서도 하루 빨리 개통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송정 터널에서 통합병원 입구까지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도로인데 우선 이제 부울고속도로 그 진출 램프 개통되기 전이라도 네. 우선 그 철조망을 그 좀 제거를 하면은 그 쉽게 통합병원 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현재 해당 구하고 또 군부대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어떤 통로도 개설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송정동 쪽에는 그 오랫동안 그 정비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에 대해서 아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시계 정비를 통해서 어떤 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명절 차례는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하신 점에 대해서 늘 감사히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의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멋진 의정활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제이 헬로비전.